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What's Now 5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지금 경기는 안 좋지만 물가는 오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연착륙은커녕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상황 이슈들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의 GDP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지표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추후에 발표된 지표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은 큰 충격을 안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3.4%였기 때문에 작년 4분기 비교해봤을 때는 반토막이 난 수치를 확인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예측치보다도 훨씬 더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한 것이 확인이 된 거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 밖으로 부진했던 건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예상보다 느려지면서 2.5% 증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자 지출은 4분기 3.3%에서 2.5%로 줄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3%보다도 낮은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시장이 그동안 너무 큰 자신감을 보여서였을까요? 당초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제 성장률을 종전에 2.1%에서 2.7%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실제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도 경제가 다시 한번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고요. 일단 오늘 발표된 GDP만 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뜨거웠던 미국 경제가 조금은 식혀가는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나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경제 성장이 꺾이지만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지표들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차라리 경제도 좋고 물가도 오르면 그나마 시장이 소화하는 데는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PCE가 오름세를 보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지표들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앞서 확인해 보신 대로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됐지만 인플레이션은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4%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분기에는 1.8%였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특히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5.1%까지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은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확연히 드러나야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러한 부분은 금리 인하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여기에 고용시장까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주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가 20만 7천 명으로 직전주보다도 5천 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직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재직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담스러운 지표로 확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에 연준도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발표되는 3월의 PCE 지표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확인해본 두 가지 시장의 시그널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국채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2년물 같은 경우는 5%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4.73%까지 오르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부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지만 장 마감 이후의 분위기는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마무리, 하락 마무리를 지었던 종목들이 장 마감하고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오면서 장 마감 이후에는 주가 반등에 나서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중에는 2.5% 정도 하락 마무리 지었지만 장 마감하고 나서는 5% 다시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일단 지난 분기 매출이 618억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치는 600억 달러였던 만큼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일하게 알파벳도 좋은 실적으로 장 마감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죠. 장중에는 2% 정도 하락 마무리였지만 장 마감 이후에는 16%까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805억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1.89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은 되려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은 상승 마무리였지만 장 마감하고 나서는 10% 가까운 하락폭을 현재 키워주고 있는데요. 이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치에 미달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의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앞으로 반도체 주가들 어떤 모습을 보일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 한편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또 전해졌죠. 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의 반도체 보조금 8.4조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한 규모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앞서 확인했던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받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TSMC에게는 66억 달러, 인텔은 85억 달러, 그리고 삼성전자는 64억 달러를 줬는데요. 이에 이어서 마이크론 또한 61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이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뉴욕주를 찾아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100억가는 마이크론 보조금이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구축하고 직간접 일자리 7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25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쟁자인 마이크론이 뉴욕주에는 네 곳, 아이다호주에는 한 곳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공언을 해왔고요. 우리나라 기업에게 이러한 소식들이 어떤 영향력을 펼칠지는 오늘 국내장 출발하고 나서도 분위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 보조금 소식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실적에 따른 주가 방향성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마무리로 코인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구간 안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씩은 이 코인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이드를 확인을 해보자면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가격을 놓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현물 ETF 안에 있는 순입량을 놓고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유입량보다도 더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지표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 보라색 라인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유입량이고요. 그리고 하얀색 라인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훨씬 더 가파른 유입량을 보이면서 시장 안에서는 앞으로 다른 알트코인들 혹은 비트코인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지표로 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최근에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유입량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다시금 시장 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증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글로벌 이슈들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또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오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GDP coming at just 1.6% and hotter than expected on inflation. PCE for Q1, core PCE accelerated to 3.7% year over year versus 3.4% expectations. So that really spooked investors. Having said that, if you look underneath it, on the growth side, it really wasn't as bad as the headline might make those
you know, feel at first. Basically, underneath it, really what hit it was a reduction in inventories and a high single digit growth in exports. So that really detracted from GDP. But consumption really came in at 2.5%, a little lighter than 3, but still fairly strong. Tech is really trading off today, A, because this long duration asset, which is tech, and it's been running for years now, was hit by the fact that inflation was hotter than expected in this report. And, you know, 10-year treasury is up to a 5-month high today. And so tech in general is off on that. Now, more specifically, if you look at what's gone on the last year and a half, tech's really got to get out of free jail card because of this AI narrative, this excitement about AI producing more productivity, growth for many, many years. And what you're seeing is a delineation in terms of report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between those that are delivering AI profits and revenues right now and those that's going to take many years. So Meta actually had a really great report last night, growing revenue at 27%, profits doubling. But Zuckerberg took pains to outline the fact that he would be adding $10 billion of CapEx and expenses as well to the AI spend going forward, and without really a lot of clarity as to when that would start impacting profitability and revenues for many years. And that spooked investors.